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이거 시트 어떻게 열어요? 시트? 아, 나 시트 그 주대 옆에. 아, 이거예요? 걸었으면 이겼지.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어제 밤에는 조금 어제 저희가 캠핑을 왔는데 밤이다 보니까 그리고 삼각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영상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했어요. 이번 영상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뭐 소개 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면은 전 솔직히 집을 벗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집돌이에요. 완전. 예.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게 이제 딱 박혀 있는 사람으로서 캠핑카면은 정말 당장의 화장실과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 추위, 더위 이런 것들 쾌적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인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인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니까 좋네요. 막상 나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뭐 물론 번거롭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단점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머리를 식힐 겸 좀 힐링이라죠. 진짜 힐링. 힐링하기 위해서 자연에 나와서 이렇게 산 하루 정도 묵고 가는 거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캠핑하는데 뭔 장비를 그렇게 막 비싼 장비지를 그렇게 하노 그냥 텐트하고 몸만 덜렁 가서 자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캠핑이라고 하면은 몸서리 쳤었던 것 같습니다. 캠핑은 전적으로 장비빨이다. 아니지 이거지. 오토바이도 캠핑도 이런 취미들은 전적으로 장비빨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껴봤는 게 지금 요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제 텐트는 아니에요. 지인의 텐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화목난로도 있고 화목난로에 고구마하고 감자도 굽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라전 침대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와 좀 저는 미니멀 패킹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근데 장비빨이 다 듣구나. 캠핑이고 뭐고 이런 쪽 장비가 다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느꼈습니다. 특히 이런 약간 동계 시즌 캠핑 같은 경우에 난방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방뿐만 아니라 이 난방으로 인해서 그 실내 온도와 그 다음에 습도가 조절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난방 없는 상태에서 하루를 잤죠. 얼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혹한기 훈련 받았을 때 기억을 더듬어서 손바지와 패딩을 꽁꽁 싸매가 핫팩 터트려서 이렇게 잤는데 춥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안에 습도가 문제더라고요. 텐트 안에 결로가 너무 심하게 끼고 이러다 보니까 침낭도 뭐고 전부 다 축축해요. 눅눅합니다. 그냥 오줌 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야 이거는 화목난로는 무조건 있어야겠구나, 장비는 무조건 전부 써야 되겠구나 싶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아니고 시간을 좀 내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캠핑 오는 캠핑을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당장 나가보십시오. 당장 하나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백날 첫날 유튜브 보는 것보다 직접 내가 느끼고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끼니 먹고 다 했는데 막 기가 막힙니다. 진짜 요 참나무 장작 떼가지고 이 장작 냄새에 커피 마시면 뭐 게임 오버입니다. 딱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